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꺼리튜브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꺼리튜브의 구독자이면서 저의 영상 댓글창에 좋아요와 아무 댓글만 달아주시면 7월 한 달간 총 150분을 추첨해 인터넷 최저가 기준 약 7만 원 상당의 홍삼정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 결과는 8월 5일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계에서 네로라는 방산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상무기체계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라이벌이며 군용함정과 잠수함 등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함정과 잠수함을 생산하며 뛰어난 기술력과 안정적인 생산 능력으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무인 수상정 및 수중무기 시스템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 중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사 중 하나로 한국의 방산산업에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이며 뛰어난 품질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신형 구축함과 잠수함 등을 생산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은 그야말로 용호상박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거의 모든 해상무기체계 사업에 있어서 서로가 동반자이자 견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기술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성장의 관점에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이 플러스 요인이 되겠지만 강력한 상대와 경쟁을 해야 하는 두 기업에게는 피를 말리는 일일 텐데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해외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서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피할 수 없는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가 크고 거기에 따른 이윤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감정 싸움과 법적 다툼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형국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해상무기체계의 양대 거대 산맥인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맞대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치열한 경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주요 이슈 중 하나입니다.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함정 도입 사업부터 살펴보자면 우선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건조 사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울산급 배치포 호위함 건조 사업은 총 6척의 호위함을 건조하는 것으로 2032년까지 총 3조 2,525억 원이 투입되는데요. 이 중 1, 2번함 건조를 위한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배치3 호위함 건조에서 1번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으며 한화오션은 5, 6번함을 건조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배치3 56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HD현대중공업을 이겼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번 배치포에서도 한화오션은 자신감을 보이며 1, 2번함 수주 성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의 또 다른 경쟁 무대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초도함 상세 설계 및 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조 8천억 원대의 규모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KDDX 사업은 선체부터 전투체계, 레이더 등 각종 무장까지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인데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간의 경쟁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놓고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 설계 및 초도함 건조까지 맡게 되는 수의 계약 방식이 적용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합니다. 그러나 경쟁 입찰 방식이 도입될 경우 HD현대중공업은 감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한화오션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 때문에 두 기업은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DDX의 기본 설계는 이미 HD현대중공업이 완료한 상태인데요. 기존의 관례대로라면 기본 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별 문제가 없을 경우 상세 설계 및 1번함 건조를 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화오션이 HD현대중공업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경쟁 입찰을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한화오션이 도덕성 문제를 제기한 이유는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의 군사기밀 탈취 및 유포 혐의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에서 2015년에 HD현대중공업 소속 직원 9명이 방사청과 해군본부 등을 찾아가 함정사업 관련 군사기밀 12건을 불법으로 취득하고 공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그때 빼돌린 정보 중에는 당시 대우조선해양이었던 한화오션의 KDDX 개념 설계도가 포함됐었고
이는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이 설계도를 KDDX 입찰에 필요한 사업제안서 등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 측은 해당 직원들이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방사청에서 계약심의위원회까지 거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화오션은 경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경쟁 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언론에서 KDDX 사업이 HD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 기본 설계를 맡았던 HD현대중공업에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맡기기로 내부 방침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89조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기본 설계 업체가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이후 선도함 건조 후 나머지 5척은 경쟁 입찰을 통해 배분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도가 나오자 한화오션은 방사청의 수의계약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개념 설계 내용을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임원 개입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수의계약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는 HD현대중공업에 보안 감점을 무력화하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경쟁 입찰을 통해 사업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자 선정 방식이 결정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혀 정확한 사안은 추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경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두 기업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입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C5000 사업은 차기 호위함 11척을 구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이 중 선도함을 포함한 3척은 수주한 국가의 방산기업에서 건조하고 나머지 8척은 호주 현지에서 기술 지원을 받아 건조할 예정입니다. 호주는 올해 호위함을 건조할 업체를 먼저 선정하고 최종 선형을 결정한 후 2026년에 건조를 시작하여 2029년까지 첫 번째 군함을 인수할 계획입니다. 호주 국방부가 발표한 후보군에는 한국의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의 모가미급, 스페인의 알파 3000, 독일의 메코 A200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주의 호위함 도입 사업은 약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며 수주에 성공할 경우 미국 등 동맹국 방산 시장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어서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적극적으로 호주 호위함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만만치 않은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평화헌법에 따라 자국의 해외 무기 판매를 규제해왔으나 최근에는 무기 판매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 영국과 이탈리아와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및 제3국 수출 허용 등에 이어 함정 수출까지 추진하면서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의 방위산업 강화 및 국제방산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호주 호위함 도입 프로젝트에 내세운 주력 모델은 신형 모가미급 호위함인데요. 모가미급은 일본 해상자위대의 최신형 호위함으로 일본 방위성은 호주 정부가 요구하는 장비와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호주가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모가미급 호위함은 스텔스 선체 설계가 적용되어 적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능력이 강화되었고 사면 부착 능동주사위 상배열 레이더를 장착한 통합 마스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16세대 수직 발사대, 어뢰, 헬기, 무인 수중체 등의 무장이 탑재되어 이를 통해 대수상전, 대잠전, 기뢰전 등 다양한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17식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대 400km에 이릅니다. 하지만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을 앞세운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호주 호위함 도입 사업 수주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대구급과 충남급 호위함은 이미 한국 해군에서 실전 배치되어 성능이 검증된 함정들입니다. 스텔스 설계와 첨단 무장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은 16세대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강화했으며 충남급 호위함은 다기능 레이더와
복합 센서 마스트를 통해 뛰어난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갖추어서 대공정과 대잠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가 책정한 호위함 한 척의 예산은 약 8,700억 원으로 이는 한국 업체들이 제시한 가격과 유사합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충남급 호위함은 한 척에 약 4,000억 원, 한화오션의 대구급 호위함은 3,4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해외 수출 경험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차이를 나타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페루 등 총 5개국에 18척의 함정을 수출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화오션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노르웨이, 태국 등 6개국에 호위함, 훈련함, 군수지원함, 잠수함 등 총 12척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수출 실적은 한국 조선업체의 신뢰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간의 경쟁은 한국 방위산업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전반에 걸쳐 큰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양상은 지양하면서 앞으로도 두 기업 간의 경쟁이 대한민국 방산산업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6월 21일 한국 해양방산 영상입니다.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대규모 방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30년대에는 림팩 해상훈련에 참여하는 함정의 절반이 대한민국의 함정으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서방권 국가들의 조선업 몰락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요. 그동안 림팩 해상훈련은 미국을 주도로 한국, 일본, 필리핀, 캐나다 등 약 20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해상훈련에 동원되는 각국의 주요 함정 중 절반이 한국산 함정들로 채워진다는 것은 동맹국과 협력국들과의 전략적 유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함정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형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함정의 방산 수출에 탄탄대로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림팩 훈련에 참여한 국가들이 한국산 함정을 사용했던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뉴질랜드, 페루, 필리핀 등은 한국이 건조한 함정을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제대로 된 해군 전력을 구축하고 림팩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지금도 림팩에 참가하는 함정 중 3분의 1 정도가 한국산 함정인 상황에서 이 비중이 절반까지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의 해양방산 규모는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더 성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아시아타임즈는 한국이 잠수함 수출 시장에서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중국에 대응할 전력으로 한국산 잠수함을 선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의 해양방산 시장이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해양방산에 대한 전망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전문업체 제인스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함정의 방산 시장은 향후 10년간 820억 달러, 한화로 약 110조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며 약 1,100척의 신규 함정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정의 유지보수, 정비사업도 30여 년간 연평균 약 70억 달러, 한화로 9조 원 이상의 규모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군 전문 매체들의 이러한 예측은 글로벌 해군 전력의 강화와 유지보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함정 수출 시장에 대한 제인스의 예측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제인스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양 방산 지출 규모는 2023년 80억 달러에서 2030년 1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이렇듯 해외 매체에서는 여러 차례 분석 보고서를 게시하며 앞으로 해양방산 시장의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해양방산 시장의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과 반대로 정작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군사강국들은 지금 해양 분야에서
점차 기술력이 도태되거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US 나벌 인스티튜트는 미국의 조선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조선 시장 점유율이 0.13%로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당 기관뿐만 아니라 CSIS와 전현직 미해군 제독들은 향후 6년간 중국의 해상 위협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 분석하며 미 해군의 조선 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영국도 뒤늦게 자신들의 조선 산업을 재활성화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영국은 세계사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강력한 해군을 보유했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한동안 조선업에서 많은 힘을 쓰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 영국도 2020년대에 들어와서 7조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이제야 다시 해군 함정 도입과 조선업 부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영국의 이러한 뒤늦은 노력은 디펜스 뉴스, 네이벌 뉴스 등 해외 군사 매체들을 통해 몇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의 대표적인 해군, 조선 강국으로 평가받는 프랑스에서도 국내 수요의 감소와 해외 수주 경쟁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유럽 해군 조선 및 시장 전망이란 제목으로 European Security and Defense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해상 전력의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선박을 인도할 유럽의 조선 인프라는 지난 30년 동안 느리지만 꾸준하게 쇠퇴해왔다는 것을 지적했는데요. 뒤이어 내용을 살펴보면 유럽 주요 국가들의 해군 조선소는 선박 제조 경험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 때문에 북유럽 등의 조선소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조선 산업이 계속 쇠퇴하고 있거나 현 시점에서 생산량을 증대시키기엔 버거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조선 산업 쇠퇴는 반대로 대한민국의 해양방산 진출에 아주 좋은 기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공산국가이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우수한 조선 역량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유진영 국가들이 해상 전력을 보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이미 전 세계 세 번째로 7,000톤급 이상의 이지스 구축함을 설계한 국가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잠수함을 수출, 여덟 번째로 3,0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로 평가를 받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조선 역량을 의심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회를 살려 우리 대한민국이 함정 수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 방산 이익과 성장을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한 상황인데요. 이에 한국의 방산 업체들도 함정의 수출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주를 준비 중인 10조 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과 폴란드, 캐나다 잠수함 수출 및 함정 MRO 등을 모두 합하였을 때 무려 20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2023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약 19조 원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때 함정의 방산 수출로 20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성과입니다.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함정의 직접적인 수출 이외에도 각국의 해상 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필리핀을 시작으로 각 대륙과 바다의 해양방산 진출을 위한 거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필리핀은 지정학적으로 아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해양방산의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요한 거점입니다. 해외 군사 매체인 네이벌 뉴스에서도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원양순시선, 코르벳함, 호위함 등 12척의 함정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해양방산 진출에 대해 이전부터 주목해왔는데요. 대한민국은 필리핀을 시작으로 페루 등 한국산 함정을 도입한 국가들의 추가적인 생산시설 설립과 지원을 통해 각 지역의 해양방산 시장의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주변 국가들로 시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대한민국의 해양방산 수출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국의 유무인 함대 구축에 대한민국의 무인 수상정들이 출격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2045년까지 373척의 유인 함정과 150척의 무인 함정을 포함하여 약 500척 규모의 유무인 함대를 구축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은 미국의 무인 수상함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개발 중인 무인수상정의 시제품을 공개하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한국의 무인수상정은 라틴어로 어둠을 뜻하는 테네브리스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름의 의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테네브리스는 은밀하게 적진 인근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개발된 정찰용 무인수상정인데요. 테네브리스는 전체 길이는 17m, 경하 중량 14톤의 제원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테네브리스의 속력과 탑재 중량, 스텔스 성능도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다양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6년까지 테네브리스의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각종 무장을 추가로 탑재한 무인 전함의 개발로 이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미 해군과의 각종 첨단 사업을 진행해온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국 시장의 진출도 기대해볼 여지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한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닌데요. 해외의 전문 군사 매체인 네이버 뉴스에서도 해당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무인 수상정 개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앞으로 20년 동안 150척의 무인 함정을 도입하려 하지만 현재 미국의 조선업 여건으로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다양한 함정 수출로 해군 기술력을 인정받은 한국 업체와 미군의 군첨단화 사업에 참여한 팔란티어의 무인 수상정 공동 개발은 해외 매체의 높은 관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 해양방산의 발목을 잡는 단 한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국 방위산업업체들의 과도한 경쟁입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은 방산 분야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느 산업에서든지 특정 기업에서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더 나은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한국의 방산 경쟁력을 위해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일부 방산 업체들은 선의의 경쟁이라 부르기에는 과도할 정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 역시 방산 업체들의 과당 경쟁이 방위 산업에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한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업체들끼리 과도한 경쟁을 하다가 정작 사업 수주에 실패하는 팀킬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발언을 하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호위함 사업 등 대규모 함정 수출 사업에 대해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하여서 참여하는 방안도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방산업체의 컨소시엄 문제는 민간업체들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는데요. 하지만 방위산업은 단순히 민간업체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직접적인 무기의 개발과 생산은 민간 방산업체들이 담당하더라도 방위산업은 그 특성상 국가의 국방과 안보, 경제적 이익 등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의 관리와 지원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방산업체들의 과당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세계조선 시장의 2위에 올라와 있는 최강의 조선 강국입니다. 한국의 조선 산업 역량은 미국에서도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할 정도로 한국의 함정 건조 기술이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많은 국가가 조선 산업의 쇠퇴와 함께 함정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금 이를 기회로 전 세계 대항을 주름잡는 한국의 해양 방위 산업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